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김민수 대표님,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. 어떻게 접근할까요? 네, 거의 뭐 시장의 뜨거운 주도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가 이제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 변화, 그리고 또 추가적인 HBM 시장의 추가적인 또 공급 확대 흐름들 같이 연결시키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그전에 잘하고 있던 SK 하닉스도 같이 더 흐름을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쪽에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다 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반도체 쪽에 그리고 또 소부장주의 탄력들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주목할 게 2분기 낸드 쪽의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한 최대한 18%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낸드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도 요즘 강한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후공정 쪽의 강자들, 특히 HBM 공급을 하는 회사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각을 받는 한미반도체, 테크윈 같은 경우도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전공정 쪽에 가까운 또 소재 쪽의 업체 중에 하나인 원익 QNC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일단 원익 QNC는 이름에서 들어가 있듯이 쿼츠라고 하는 웨이퍼 생산에 필요한 어떤 석영유리죠. 이쪽과 함께 세라믹 두 개를 모두 다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와 함께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담는 용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요는 더 늘어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모멘티브사의 쿼츠와 세라믹 쪽에서 네 개의 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덩치의 확대는 더 이어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레벨업은 더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따라서 최근에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기존에 나왔던 고점대 영역까지는 돌파가 충분히 시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4만 2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손절가는 3만 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낸드와 HBM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.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원익 QNC 분석을 해봤습니다. 목표가는 4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, 자 전선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.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네,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세가 좀 예상하기보다는 좀 많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요. 특히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선주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. 특히 이제 구리의 경우에는 전선 제조 원가가 한 90% 이상 차지를 하다 보니까 핵심 원자재로서 그 전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 전선주의 경우에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전선 가격 반영 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적인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전력 인프라 개선 작업도 좀 영향을 받아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을 가져왔는데 이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종합 전선 제조 업체기도 하면서 그 초고압 케이블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이슈가 있다 한다면 지난 3월 7일 때 유상증자 좀 결정을 했는데 시설 자금으로 4,600억 원을 좀 진행을 한 거거든요. 신규 상장 예정일이 이제 내일입니다. 내일인데 7,460원으로 프리미엄은 지금 살짝 붙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기존에 좀 권리 매도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1만 원 이탄 이후에부터 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구간으로 좀 접근했을 때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약 한 1,100억 원 규모의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를 좀 수주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좀 유상자에 따른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교체 프로젝트 수주를 했던 이력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리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 그 전력 인프라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1,500원이고 손절가는 9,4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. 예, 자 전선주 중에서 대한전선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구리 플러스 일단 미국 전력 인프라 모멘텀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목표가는 11,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